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게임 좋아하시죠? 제 채널 구독하신 지 좀 되신 분들은 아마 제가 게임 좋아하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유튜브 시작하면서 예전만큼은 게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게임 소식이나 동향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게임도 IT 관련 분야니까요. 최근 정말 엄청난 속도로 핫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에이펙스 레전드라는 게임입니다. 타이탄폴 시리즈를 제작한 리스폰 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하고 EA에서 서비스 중인 게임입니다. 배틀로얄 장르의 게임입니다. 한번 배틀그라운드를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게임성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오버워치의 느낌이 살짝 납니다. 일단 게임은 해봐야 되는 건데 이 게임은 무료 게임이라는 거. 특히 최적화도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뭐 계적화로 유명한 어떤 게임하고는 뭐 상당히 좀 다릅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게임 심지어 한국어화도 되어 있는 게임입니다만 국내에서 아직 정식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에이펙스 레전드를 검색해 보시면 오리진 사이트에 버젓이 있습니다만 지역락이 걸려 있어서 국내에서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뭐 저 역시 이미 해봤고 많은 분들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핫한 게임을 아직도 못해보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에이펙스 레전드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에이펙스 레전드 설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락이 걸려있기 때문에 VPN을 통한 IP 우회가 필요합니다.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크롬 브라우저가 필요합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시키시고요. 제일 우측 상단에 세로로 점이 3개 있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다시 중간쯤에 있는 크롬 브라우저 웹스토어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이런 화면이 나오면 좌측 상단에 있는 스토어 검색칸에 VPN이라고 입력하시고 검색을 해주시면 다음 화면이 나옵니다.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건 제일 위에 있는 것과 두 번째, 뭐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첫 번째 걸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첫 번째 것을 선택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누르면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크롬에서 제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크롬에 설치하는 버튼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설치해 주시고요. 다시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시키시고요. 설치가 잘 되었다면 주소창 옆에 이런 아이콘이 생겼을 겁니다. 이제 저 아이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해 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작은 창이 하나 뜰 거예요. 하단에 보면 국가를 고를 수 있는데 저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전원 스위치처럼 생긴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창 색깔이 바뀐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VPN이 적용된 겁니다. 그 말은 이제 이 크롬 브라우저로 접속했을 때는 미국에서 접속한 것처럼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이제 제 영상 설명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제가 적어놓은 주소를 복사하셔서 크롬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붙여넣기 하셔서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오리진 사이트 화면이 나왔죠. 여기서 미리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리진 아이디가 있으셔야 해요. 그건 VPN 관계없이 그냥 오리진 사이트에서 오리진 런처 다운받으시고 설치하시고 아이디 만드셨다면 해당 아이디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Get the Game이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브라우저 좌측 하단에 게임 설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시작될 텐데요. 여기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실행하셔서 설치하셔도 되지만 위 버튼이 View the Library로 바뀌었다면 다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이 사전에 설치해 놓은 오리진 런처에 내 계정 라이브러리에 보면 에이펙스 레전드가 추가되었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냥 오리진 런처를 실행하고 라이브러리에 추가된 에이펙스 레전드를 설치하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크롬 브라우저의 VPN은 여기까지 사용하셨으면 이제부터는 없어도 돼요. 참, 아까 실행하셨던 VPN은 이제 꺼도 되겠죠? 끄는 방법은 아까와 마찬가지인데 전원 버튼 이미지를 한 번 더 누르시고 화면이 회색으로 바뀌면 VPN은 꺼진 겁니다. 설치 방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최적화도 잘 되어 있고 시작 전에 기본적인 조작법도 설명해주고 있으니까요. 이젠 여러분도 챔피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그리고 매일 새로운 IT 소식과 유익한 컨텐츠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스코드 좀 들어갈게요. 뭐지? 그 실크로 혹시 모르시는 분 있을 수도 있고 오버워치 안 하시는 분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오버워치 로드 오브 장인이에요. 예, 저보다 훨씬 대기업이고 예, 구독자 훨씬 저보다 많고 예, 실크로 있고요. 예, 저 도망간 저 초월당합니다. 이 속도면요 저 도망간 초월당해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저 뭐지 또 니 진짜 게임 잘해요. 남는 데가 오케이 시작하자. 급수? 어? 콜. 좋아. 오케이. 각 나왔다. 나왔다. 다음 500m. 죽이다. 이구요! 야, 거기 올라탔는데. 스카우트! 스카우트 세 자루 있어, 여기. 저격총 세 자루라. 여기 뭐 있지? 여기 아니네? 스카우트 세 자루, 햄록 버스트 끼실 분, 예. 끼시면 됩니다. 우후! 너 우리 어디 있어요, 우리 팀? 니비야, 너 좋아하는 윙맨 여기 있다. 어? 감. 아, 윙맨. 윙맨 히어. 목소리 엄청 섹시한데? 아재 피지컬이라고. 괜찮은데? 네. 여러분들, 열륜에서 나오는, 어, 피스키퍼 두 자루인데 해볼래요, 니비님? 피스키퍼 두 자루? 아, 내가 무리야. 그거 한 자루로도 가능해. 아까 그거 두 자루로 하는 거 아니야. 10m다, 240m. 이게 수송선이 움직여서. 너 계속 움직이냐? 떨어지는 네, 밑에? 아, 그 정착하는 데가 있어요. 아, 개짓거리하다 죽었다. 괜찮아.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아. 아토님 오시면 그 애들 그거를 제가 못 따라가 보시는 것처럼 에이펙스는 죽어도 쓰러졌을 때 살릴 수 있는 게 있고요. 완전 죽으면 이렇게 또 살릴 수 있어요. 기회가 조금 배그보다는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어... 이제 포탈 열어놓을게요. 타고 오세요. 님 안 좋은 소식 있어요. 뒤쪽 하나 붙었다. 아니야 우리 쭉 뺄 거야. 다시 재정비할 거야. 이게 앞에. 오케이. 오케이 뒤에 또 들어왔어. 아 가스 더 좀 더 쳤어야 되는데. 아 애매하다 이거 비콘 가기 힘들고 계속 떨어지네 계속 와. 큰일 났다. 나이스. 잘한다. 윈도우 폼에 자주 하면 SSD는 하드디스크 고장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SSD 같은 경우는 그 뭐지 총 쓰기 용량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폼에 타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자꾸 했다가 갔다 하면은 그 토탈 라이팅 그거 이제 많이 까먹으시니까 수명이 썩 좋진 않을 것 같은데 SSD는 그래요. 야 너 쟤 자꾸 챔피언 되는 거 아니야? 네? 두 군데 나왔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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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예! 와, 니분님 싹.